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인형을 무서운 괴물들을 물리치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멋지고 걸크러시한 몬스터 헌터로 변신시켜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주인공이 될 인형은 60cm 관절 인형인데요. 등장 인형 정보는 항상 더보기란에 적어놓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먼저 가발을 만들었는데요. 랩으로 인형을 감싸서 보호해주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둔 가발캡을 씌워줬어요. 오늘은 붉은색의 스트레이트 원사를 사용할 건데요. 머리카락 색과 비슷한 색상으로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가발캡을 칠해준 다음에 머리카락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앞머리가 있는 가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머리 전체를 동그랗게 감싸듯이 차례로 붙여주고 이렇게 원이 조금 남았을 때 가운데 정수리 부분까지 화면처럼 돌돌 말아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가발을 머리에서 분리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소량의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선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분수처럼 머리카락을 펼쳐서 가운데를 다리미로 눌러주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앞머리를 잘라볼게요. 우리 사람 머리카락 자를 때도 그렇지만 원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데기를 해서 안쪽으로 말아주면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여유있게 잘라주고 드라이를 하면서 길이를 보고 다시 맞춰서 정리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데기로 말아서 길이를 맞춰보면서 앞머리를 잘라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층이지도록 살짝 다듬어줬어요.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가발을 만들었고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무광 코팅제를 골고루 뿌려서 잘 말려줍니다. 코팅제가 마르는 동안 안구를 만들었는데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안구 베이스에 UV 레진과 글리터를 섞어서 이렇게 반짝이는 파란색 안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검정색 색연필로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원래 눈의 길이보다 끝을 길게 빼서 그려주고 그 위를 짙은 갈색 파스텔로 덧발라서 경계를 살짝 풀어줬어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얇게 잡아주고 눈 아래 음영을 나와줄 건데요. 언더라인도 검정색으로 진하게 그려주고 짙은 갈색으로 블렌딩 해줬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눈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그 위에 핑크색 파스텔을 눈꼬리 쪽부터 감싸듯이 펴발라줬어요. 아까 얇게 그렸던 쌍꺼풀 라인에도 브라운색으로 덧칠해서 더 깊고 진하게 표현해줬고요. 눈 아랫부분은 브라운색과 핑크색을 섞어서 작은 브러쉬로 진하게 색을 얹어주고 화면처럼 넓은 브러쉬로 블렌딩해서 눈매가 그윽해 보이도록 그라데이션 해줬어요. 그리고 같은 색을 눈꼬리 부분에도 감싸듯이 펴발라서 색감을 더해주고 콧날이 날렵해 보이도록 코에 쉐이딩도 넣어줬어요. 아치형으로 눈썹 모양을 잡아주고 색연필로 결을 살려서 그려줬고요. 눈썹뼈와 눈 앞머리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연해진 아이메이크업을 한 번씩 더 터치해서 선명하게 해줬어요. 이제 립 메이크업. 이제 아까 만들어둔 안구를 끼워주고 귀를 뚫어서 피어싱도 해줬어요. 이제 이런 신축성이 있는 천으로 블랙 레깅스 팬츠를 만들 건데요. 원래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천에서 자꾸 검정색 가루가 떨어져서 인형 몸에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천을 찾아봤는데 집에 신축성이 있는 천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금색 원단의 반대쪽 부분인 검정색 부분이 보이게 바느질을 해서 레깅스를 만들 거예요. 다리 길이에 맞춰서 길게 자른 천을 화면처럼 다리에 감싸서 타이트하게 잘 맞도록 시침핀을 꽂아주고 그대로 벗겨서 시침핀을 꽂은 자리를 따라서 바느질할 부분을 미리 그려줬어요. 다시 천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게요. 바느질을 하고 남은 부분은 잘라내고 뒤집어서 인형에게 잘 맞는지 입혀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부분을 두 개 만들어서 가운데를 이어서 바지 모양이 되게 바느질을 해주고 허리 부분에 고무밴드를 넣어서 레깅스 팬츠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상의는 심플하게 이런 튜브탑 스타일로 입혀봤는데요. 마침 이렇게 별 모양의 장식이 달린 넓은 헤어밴드가 있어서 이걸 화면처럼 묶어서 인형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버리는 코트에서 떼어놓았던 털 장식을 인형에게 이렇게 감싸서 입혀줄 거예요.
그리고 명색이 몬스터 헌터인데 무기 하나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토를 사용해서 총을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서 우선 대충 형태를 만들고 1차로 오븐에 구워서 단단하게 굳혀준 다음에 아까 바닥에 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쪽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그쪽에 다시 클레이를 덧붙여서 양쪽 모두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오븐에 구워줬어요. 그리고 핸드드릴을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분노의 사포질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매끈하게 다듬은 모형에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칠해줬고요. 오링을 잘라서 방아쇠 부분을 만들어주고 화면처럼 장식을 붙여서 꾸며줬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천을 두 개 잘라서 손잡이 부분에 하나씩 붙여줬고요. 금색 징장식을 붙여서 마무리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의상들을 입히기 전에 몸에 타투를 그려줄 거예요. 목다리부터 골반까지 길게 이어지는 강렬한 느낌으로 타투를 그려줬는데요. 바디 전체에 무광 코팅제를 뿌려야 색연필로 그릴 수 있고요. 저는 선명해질 때까지 두 번 정도 덧칠해서 그려주고 마지막에도 코팅제를 뿌려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미리 도안 같은 걸 그려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했더니 자꾸 모양을 고치게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투와 네일까지 블랙으로 모두 칠해졌고요. 이제 나머지 아이템들도 착용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